오늘은 아연과 구리금속으로 화학전지를 구성해서 기전력을 측정하고 화학전지의 원리를 설명하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실험에서 다루게 될 용액은 1몰 농도로 진한 용액이니 반드시 장갑을 끼도록 합니다. 100ml 비커에 1몰 농도 묽은 염산 용액 50ml를 넣습니다. 전압기가 연결된 집게 전선에 구리판은 플러스 극을, 아연판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합니다. 각 금속판을 묽은 염산이 담긴 비커에 넣고 전압계의 눈금 변화를 관찰합니다. 0.76V가 나오네요. 두 금속의 전이차로 반응하는 볼타 전지의 회로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극인 아연판에서는 아연 금속이 산화되어 아연 이온으로 녹아나오고 플러스 극인 구리판에서는 수소 이온이 전자를 얻어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환원 반응이 진행됩니다. 어떤가요? 수소 기체가 구리판에서 조금 발생하죠? 그리고 그때 두 금속 사이에 걸리는 전이차도 이론값과 거의 비슷한 0.76V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연판에서도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아연판에서 발생하는 수소기체는 직접 묽은 염산과 반응해서 생성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구리판에서 발생하는 수소기체는 볼타전지의 원리에 의해 플러스 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 생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니엘 전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100ml 비커에 1몰 농도 질산 아연 용액, 1몰 농도 질산 구리 용액을 50ml씩 넣습니다. 구리판은 플러스 극에, 아연판은 마이너스 극에 해당하는 집게 전선을 각각 연결한 후 전압계와 연결합니다. 질산 구리 용액에는 구리판을, 질산 아연 용액에는 아연판을 넣은 후 두 비커를 염다리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압계의 눈금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번에는 0.89V가 나오네요. 이번 다니엘 전지에서는 앞에 볼타 전지와는 다른 결과가 조금 있습니다. 먼저 두 금속의 전이차로 반응해야 하는 다니엘 전지의 회로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극인 아연판에서는 아연 금속이 산화돼 아연 이온으로 녹아나오고 플러스 극인 구리판에서는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
구리금속으로 얻어지는 환원 반응이 진행됩니다. 이때 양쪽 비커 속 이온은 어떻게 되었나요? 왼쪽 비커에는 양이온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이고 오른쪽 비커에는 양이온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이온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염다리를 구성하는 음이온인 염화이온이 왼쪽 비커 속으로, 또 염다리를 구성하는 양이온인 칼륨이온이 오른쪽 비커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이온의 균형을 맞춰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염다리는 양쪽 비커의 전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두 금속 사이에 걸리는 전위차는 0.89V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론값인 1.10V보다 작게 나온 이유는 염다리의 농도 또는 염다리의 상태, 금속판 및 용액의 상태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다룬 두 화학전지의 원리를 살펴볼까요? 화학전지란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때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자발적인 전자의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화반응이, 플러스 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또 이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요. 바로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볼타 전지와 같이 수소 기체가 발생하기도 하고, 다니엘 전지와 같이 금속이 석출될 수도 있는 것이죠.